맞습니다. 자,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.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요. 네. 둥이즈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. 아하. 이름이 상당히 큐트하시군요. 네. 자, 이 종목이야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바로 그 종목입니다. 그렇습니다. 현대차. 그렇죠. 현대차. 네. 국내 증시를 아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. 그렇습니다. 현대차 매수가는 20만 원. 아, 높은데요? 비중도 50%. 뭐 현대차야 비중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, 뭔가 사연이 있어요. 그런데 현대차 주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정말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면 올라갔다고 쭉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. 예, 뭐 예.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까지 저렇게 답답할 건지. 자, 힘듭니다. 게다가 지금 예. 현대차 보내주신 분이 둥이즈님뿐만이 아니네요. 김정환님도 현대차 갖고 계셔서 저런 보내주셨거든요. 이분은 저런. 그래도 좀 낫습니다. 16만 9천 원에 10%. 최근인가 봐요. 자, 그러면 일단 둥이즈님의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20만 원에 50%. 너무 힘들어요라는 이 한마디가 좀 어떡해요.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. 네. 자, 그럼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. 자, 예. 이종목 전문가님, 현대차입니다. 20만 원에 50%.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? 그쵸. 예. 제가 현대차 마케팅 시작할 때부터 완성차는 좀, 그죠? 멀리하고 그랬는데, 역시 20만 원대 물리는 사람이 있긴 있네요. 이 주식은 20만, 18만 원 정도. 그죠? 물려도 18만 원 정도에 물려야 되는데, 20만 원에 물렸습니다. 근데 이분이 이제, 이게 이제 투자자의 스타일에 따라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 게, 제 주위에도 현대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저는 현대차를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매수 권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주가 자체가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때 오히려 이 주식은 올라간 것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현대차는 시간이 필요한 주식이거든요. 3월 달부터 9월 중말 순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죠. 이렇게 올라갔죠. 3월 달에서 9월 중말순이에요. 근데 저 3월 달에서 9월 중말순 때 주식시장을 보시면 비참하게 밀렸습니다. 보이시죠? 3월 달이 종합으로 얘기하면 대략 360에서 9월 달로 올때300 수준, 종합으로 얘기하면 종합이 거의 20%에 가깝게 분명히 종합이 이렇게 급락할 때 현대차는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보시면 올라간 게 눈에 보이죠. 이거에 대한 가중처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물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소외. 왜냐면 다른 주식 나락으로 가고 종합이 360에서 280으로 급락을 할때 오히려 이 주식은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주식은 되게 세죠. 왜? 현대차는 실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주식 나락으로 갈때 주가가 버틴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오늘 미스터 진단 첫 번째 종목 진단할 때 얘기했듯이 지금은 고점에 있는 주식이 소외를 받고 2022년도 1년 내내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받은 주식이 바닥을 터나는 주식이 강하게 간다고 그랬죠. 그러니 당연히 소외를 받는 거죠.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. 현대차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20만 원대는 좀 그래도 1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업종 대표 중에서 가장 소외받는 섹터요. 딱그 주식이다. 만약에 이 주식이 다음 주 이후에라도 뭐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대로 만약에 올라가주면 거기서 비중을 절반을 줄이고 나머지를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장기 투자하는 것은 막지는 않는다. 저는 그치만 권장을 안 합니다. 18만 5천 원 정도에서 절반은 좀 타협을 하시고 조금 더 가볍거나 좀
미래지향적인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 쪽으로 교체하고 나머지를 장기 투자하는 것 정도로 진단 드리겠습니다.